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확인 설명 막 가장 중요하다고, 자, 누구든지 이제 손꼽을 정도로 이제 확인 설명이, 자, 우리 이제 실무 쪽에서도 확인에다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요걸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확인 설명, 이제 실무 쪽에서도 이제 한 개나 두개 정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법령에서도 한개 정도는 반드시 꼭 매년 나옵니다. 자, 우리 2번 같은 형태가 이제 조금 어려울 건데 좀 이따 한번 풀어보실 거고요. 확인 설명은 언제, 그리고 확인 설명에서 이제 설명했던 것을 서면으로 언제 작성할 거냐, 자, 구조 같은 거꼭 무조건 물어볼 정도니까 꼭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도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놓고 가시면 그래도 많이 편하실 겁니다. 한번 68페이지에서 이제 요게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되고요. 우리 시험 문제도 뭐 가장 중요하고 실무 쪽에서도 확인 설명. 그래서 매일같이 할수 있을 겁니다. 매매계약서가 될건 임대차계약서가 될건 확인에다가 설명하십시오. 자, 그 확인하는 게 소재나 면적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런 것들 이제 확인에다가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설명할 때는 이제 꼭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들을 쪽. 매돈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말이 안될 겁니다. 매돈이 자기 물건 모르겠냐고 합니다. 설명 들을 사람 누구냐 많이 물어봤고요. 그다음 이제 다 끝났을 때는 확인에다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서식으로, 뭐 듣고도 못 들었네 이런 소리 하니까 이제 서식으로 작성을 해서 그리고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존 기간도 있습니다. 몇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종본이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종본하고 함께 서명 민 날인에다 여기다 떠넣는 그러면 또 맞지도 않습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확인 설명부터 먼저 보실 거예요. 오자마자 확인에다가 설명하십시오. 그럼 이제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공법장부 토지 이용계 확인서. 자, 그거는 이제 한 다음 주 정도에 실무에 가서 한번 자세하게 또 서식을 한번 볼것 같습니다. 확인에다가 설명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이제 그럼 언제라고 이제 시기가 있을 겁니다. 자, 시기 등이 있을 건데 언제? 자, 먼저 첫 번째는 중개 의뢰 받으면, 그러니까 오자마자 중개 하나 붙잡읍시다. 그러면 바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다 끝나서 설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먼저 중개 의뢰 받으면, 그리고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 안 되고요. 중개 완성 언제? 완성되기 전. 완성 전. 아마 작년에도 약간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완성되기 전에. 먼저 오자마자 설명하세요.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완성된 후 그러면 이미 늦었습니다. 다 끝나서. 그리고 말이 안될 겁니다. 나중에 알고 사지, 알지도 않고 어떻게 사겠냐. 대출 승계할 건지 아니면 또 지상권 같은 거 언제까지 꼼짝 못하게 하니까 언제까지 끌어안고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나서 그러면 안 되고 오자마자, 그러니까 요걸 이제 이맛박 그랬습니다. 오자마자 설명부터 먼저 하세요. 라고 해서 다 제껴놓고 설명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내용 알아놔야 되고, 오케이입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속였고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여기다 거래 당사자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많이 했었습니다. 누구 보고? 저 매수인. 이제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인 등 취득 의뢰인 한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 법에도 일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득 의뢰인. 뭐 요거 정말 제일 많이 쏠 거고요. 근데 시험 문제 긴장하시면 거래 당사자. 그럼 매도인 보고 당신 물건의 소재지 그러면 좋아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 물건 다 아는데 설명 듣고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 의뢰인, 그리고 일방, 요 일방이니까 한 사람, 그 얘기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정말 딱눈 뜨고 당하십니다. 여기다 이제 쌍방, 요런 소리도 X가 되고, 요건 이제 표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거래 당사자는 표가 정말 안 납니다. 거래 당사자. 그러면 여기 양도도 있는데 매도인도 있는데 무슨 매도인한테 뭔 설명 게임다. 오히려 매도인한테 물어봐야지 게임다. 당신 물건 어째라고 지목은 뭐고 구조는 뭐고 문제가 있냐 이런 거 조목조목 물어볼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전이라고 말이 안 되겠죠. 매도인 보고 무슨 설명하려고 이전 의뢰인 이런 소리는 더 황당한 소리입니다. 오로지 취득죠. 사는 쪽. 모르는 쪽. 전혀 뭐 물건 구경도 못 해본 사람한테 설명하세요.
나오지 둘 다 아니다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서 좀 막 조목조목 완성된 후라고 하는지 거래 당사자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은 꼭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서면. 자, 여기서 이제 서면이 바로 이제 대장. 자, 실무감은 뭐를 보여주었냐고 사실관계 아니면 또 자, 등기사항 증명서. 자, 공법 같으면 토지 이용계 확인서, 용어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이제 종목별로 공부를 다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소재 면적은 무슨 증기사항 주면서 그러면 안 되고요. 토지 대장에도 소유권자는 나옵니다. 대장 보여주면서 소유권자 누구?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등기사항 증명서 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그럼 요거 이제 떼다 보면 돈 나오겠네? 그게 실비입니다. 실제 비용 쓰고 돌려받아라 이런 소리 합니다. 자, 서면을 이렇게 서면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한 개라도 잘못하면 사고 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할 사항. 확인 설명 사항이 9개, 우리 9수 안 좋아하는데 9개, 그리고 법은 뼈대만 정하니까 시행령에. 요즘 이제 많이 안 내는데 옛날에는 확인 설명 9개가 어디 갔냐고, 대통령 0이냐고, 아니면 국토교통부 0이냐고, 법에는 없어 보입니다. 시행령, 시행령이 워낙 중요하니까 나중에 실무할 때 이것도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거나 아마 줄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배울 때는 9개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네. 법제처 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실무하면 저기 시공구청에서 맨날 그냥 한방 들어가면 맨날 공지해 줍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지 큰일 난다는 겁니다. 아직도 배운 대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옆집은 안 돼, 나만 몰라. 그럼 큰일 납니다. 왕따 되면 모를 겁니다. 자, 먼저 수도권.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수도권.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바뀐 거 있니 없니? 라고 항상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또 세금도 바뀐 거 있니 없니? 공법도 바뀐 거 있냐 없냐? 서로 정보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대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수도권. 토벽에 이렇게 앞과자 따놓으시면 좋고요. 거취하면서 좀 말이 안 되지만은 거취하면서 일기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으시면 이제 여기 예, 확인 설명 9개입니다. 무장 심하게는 안 바꿉니다. 자, 세금 같은 거 자꾸 바꾼다 그입니다. 먼저 수도나 그리고 전기나 가스 등 시설물의 상태 그입니다. 요거 안에 있네 자료 요구 그입니다. 그리고 도로 등 뭐라고요? 입지 조건 놓여 있는 입지 조건을 확인해다 뭐하라고요? 설명하세요. 정말 우리가 이제 배워보니까 정말 하여튼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놓여있는 입지. 정말 여기 입지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 중요한 게,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라고 했습니다. 놓여있는 곳입니다. 우리 뭐 부동성 배우고 그러잖아요. 접근성이 좋아야 돼. 도로 없으면 건물도 못 지어. 아예 그거는 맹지는 그냥 쓸만한 게 아예 안 될 겁니다. 남제 권리관계 정말 입지 안 좋으면 정말 땅 째려보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재산세는 따박따박 나오고 그러다가 종합부동산세 얻어맞고입니다. 한 번만 내봤으면 소원이었거든 종합부동산세 그거 얻어맞으면 정말 죽어버릴 겁니다. 세금 몇천만 원씩 막 나오니까 그입니다. 토지 이용계 그래서 정말 이제 다 팔아치워야 됩니다. 토지 이용계획 그리고 공법상 이용자 여기서 맨날 건폐율 용적률 맨날 나옵니다. 이용 제한이나 뭐라고요? 거래 규제. 자, 공포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를 자,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다. 자, 특히 이제 건폐율을 자꾸 물어봤습니다.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확인 설명서도 써야 됩니다. 자, 건폐율이나 용적률. 우리 공법에서도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올 정도로 자, 건물이 덮을 배짜 얼마 바닥을 덮을 수 있느냐 퍼센트로 나와 있을 겁니다. 퍼센트가 이제 100% 좀 가깝게 나오면 중심 상업적은 그렇게 나올 거니까요. 그러면 많이 지어 많이 덮을 수 있어 입니다. 자, 이 건물도 땅바닥을 지금 덮어놨습니다. 쌓을 적자 위로 얼마 정도 쌓을 수 있냐 우리도 6층에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용적률하고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자, 퍼센트가 크면은 많이 높게 지을 수 있다 합니다. 그 땅 전체 면적의 자, 100%면 한 배. 자, 200%면 두 배. 그리고 중심 상업적 1500% 15배.
요 땅 전체 면적의 15배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물어볼 건데 요게 이제 시군구 조례, 시군의 조례인지 아니면 또 여기가 이제 토지용 계획 확인선지계입니다. 아니면 또 심한 주택법도 나왔습니다. 주택법은 마련됩니다. 주택법에 무슨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냐. 우리 법령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 건폐율 용적률은 이제 법에서 그냥 시행령에서는 그냥 한도만 딱 정해놓고요. 나머지는 저 시군에서, 아, 그죠. 시군의 조례.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자, 시군의 조례입니다. 그럼 이제 시군의 전화해서 이제 주택과 또는 건축과 전화해보시고 땅 지분 알려주시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건폐율 얼마네, 용적률 얼마네,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맨날 우리 공법 그러면요. 토지 이용계 확인서였습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 몇 종, 이런 거 나와도 퍼센트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퍼센트는 안 나와.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확인서, 이런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주택법은 더 말이 안 되고,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제 건폐율 용적률은 이제 항상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1종을 얼마, 50, 50, 뭐 5억 용적 해서 이제 앞글자 따서 정리 정말 해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런지, 왜 거기 이제 그런 퍼센트를 정해놨는지, 이런 것들은 꼭 생각을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50이 뭔지, 60이 뭔지, 준주거 지금 왜 70이 됐는지, 왜 500이 됐는지, 용적률이 그런 의미를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용적률 500%, 땅 전체 면적의 5배를 위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검을 좀 잘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계획 관리는 20인가 40인가, 이런 것들은 꼭 점검 한번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죠? 40. 이게 도시적 될 땅이니까 보통 다 20으로, 자, 5억 용량 아래 내려오시면 농림적도 자연환경도 20, 다 20입니다. 계획관리죠. 도시적 될 거니까 더블 40이 됩니다. 우리 이제, 우리 보통 녹지적 같으면 거기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그렇게 많이 안 클 건데요. 먼저 자연 녹지하고 용적률입니다. 생산 녹지가 이제 70, 80인가 100인가. 어쩌 이제, 우리 생산 녹지 같으면, 생산 녹지 같으면 창고라도 지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생산 녹지. 보존 녹지는 80일 겁니다. 요는 얼마래요? 100. 그죠? 100. 요런 것도 이제 의미를 알고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녹지는 자연스럽게 개발이 가능하니까 고놈도 100이고. 라고 해서 창고라도 지으라고, 창고라도 지으라고. 좀 높게. 라고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놈들은 다 건폐율 다 20%니까 점검을 해 놓으시고요. 바닥은 많이 넓게 차지는 못한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벽면이나 도배 등의 뭐라고요? 상태. 요것도 안에 있네. 그러면 자료 요구. 그다음에 얼마로 이제 거래가 예정되는지. 여기서 이제 거래 예정 금액 때문에 우리가 감정 평가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땅 얼마 정도 될 거라고. 너무 비싸다. 너무 싸다. 너무 자기 땅 시세도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예정 금액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추이. 자, 세금 나왔네요.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된 뭐를요? 조세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조세 이제 종류나 그리고 세율인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명할 세금이 뭐냐고 막 양도소득세 나오고 재산세 나오고 부가가치세 나오고 아주 별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뭐 재산세도 나오고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설명 안 합니다. 취득 보유 양도 중에서 취득만 살 때. 왜냐하면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뭐로 맞추라고요? 취득 세트로 맞추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도 보유도 나오고 시험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실무에서는 많이 필요하긴 한데 설명할 세금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 설명하면 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종류나 세율. 근데 아직은 뭐 시험 문제 심하게 안 내봤는데 여기다 세액 그러면 안 됩니다. 뭔 전자계산기 두들기냐고 퍼센트만 알려주라고 얘기입니다. 뭐 주택은 1%에서 3% 금액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상가는 4%, 농지는 3% 이렇게 퍼센트만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예전은 그런 게 없던 이제 재산세, 요 재산세 이제 부가, 요 재산세 부가에 대해서 이제 부가는 누구에게 하는지,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재산세가 6월, 이거 세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6월 1일. 그래서 이제 우리 세법에서도 이제 요 날짜 가지고 이제 누가 재산세 부담하게. 이런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좀 많았다는 겁니다. 실무 가서 설명하다가 잘못 설명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 매매가 진행되면요, 잔금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건데요. 수업 중에도 한 번 정도는 설명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갑이, 요 갑이 이제 여기서 매도인, 매도인이고 이제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었을 때 이제 만약에 5월 30일을 잔금 치렀다. 그러면 만약에 요거 이제 2020년이면 재산세 누가 낼 거예요? 저기 이제 7월에, 9월에 나란히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7월, 9월도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이게 건물인가? 요 놈이 건물인가? 요 놈이 토지인가? 요 놈이 토지인가? 정말 많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놈이 먼저 이제, 그러니까 먼저 먹을 먼저 냅니까? 토지를 먼저 내나요? 건물을 먼저 내나요? 이것도 정말 생각 안 하실 필요가 없죠. 건물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저기 술 많이 먹으시면 뭐 합니까? 저기 먹은 거 확인해 볼 건데 구토 그죠? 뭐 오바가 어쩌고 뭐 하잖아요. 그거 정말 9월에는 토지 구토계입니다. 저기 그냥 술 많이 먹 오늘 이제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한 번도 그런 적 없으면요 술 잔뜩 한번 먹어보세요. 뭐 하는지 정말 구토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가 9월 이러면 정말 헷갈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땅은 나중에 내라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12월계입니다. 그놈도 말이라 아닙니다. 종무시간 다고 앞으로 좀 땡겨놨습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해놓으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6월 1일 정말 애매하십니다. 그 다음 6월 2일 날 잔금을 치르면 또 어느 분은 또 민법 배우셨다고 또 등기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죠? 등기 아닙니다. 물론 잔금 내기 전에 먼저 등기를 쳤으면 등기가 될 건데 그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는 돈 다 치르고 나머지 등기, 이건 민법. 자, 법률 규정으로는 아니니까,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이제 소유권 가져오긴 할 건데 세금은 안 그래야 됩니다. 세금은 사실상입니다. 잔금 치르면 열쇠까지 받았잖아. 이사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요 날짜를 취득일로 본다는 겁니다. 헷갈리지 말고 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배워놓으면 아는 게 또 죄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잔금 치르면요 누구한테 이제 7월에 9월에 우리 좀 아파트 같은 50 나올 겁니다. 상가 같은 건물이면 7월에 다 나올 거고 그다음에 9월에는 토지가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 상가 건물도 이제 땅은 요거 나중에 나올 거고 입니다. 아니 나대지 같은 경우는 네, 통으로 그냥 한꺼번에 9월에 다 나올 거고 게임다. 재산세 막 엄청 비싸질 거고 나대지 게임다. 딱 놀린다고 게임다. 그럼 이제 요 잔금 보실까요? 잔금은 이제 5월 30일 그러니까 6월 1일자 기준했을 건데 딱 달력에 6월 중간이잖아요. 6월 1일자 기준해 보니까 누가 소유권을 취득했냐고. 등기는 6월 10일이지만 그거 따지지 말라고 게임다. 자, 그럼 이제 언제 누구라고요? 매도인 매수인. 그러니까 실무할 때 설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제 세금 부담할까요? 매수인 매도인 누구요? 매수인 이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 세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매수인입니다. 네, 6월 1일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정말 정리 잘못 들으면 오히려 계속 맞췄다가 시험장 가갖고 이제 틀리고 나옵니다. 정말 자리 깔아주니까 그때 딱 한번 틀리고 나오면은 또 어이없을 겁니다. 당황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6월 1일 넘어갔습니다. 판단한다는 날 넘어갔다고요. 그럼 누가 소유권 갖고 있어서 그러면 잔금을 6월 2일 날 치렀습니다. 그럼 누가 낼까요? 저 매도인. 매도인이 아직도 소유권 갖고 있었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날짜 며칠 차이 안 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6월 1일 그러니까 어느 분 또 반띵 이러십니다. 그냥 옥상으로 확 끌고 갑니다. 세금에서 무슨 반띵이 어디가 있겠어. 여기입니다. 매도인 반 매수인 반. 아예 차라리 가위바위보 시켜라 그럴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될 겁니다. 이건 아니고요. 한 사람한테 무조건 다 갑니다. 다 세금 갑니다. 아마 쇼 문제도 비슷하게 정말 나온 적이 있었을 겁니다. 매도인 반, 매수인 반, 웃기고 있네 게입니다. 뭐 세법 선생이 그런 소리 하디거 겁니다. 네가 주무셨거지 그럴 겁니다. 반띵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고 게입니다. 그러면 6월 1일 하필은 판단한다는 날에 여기다가 잔금을 치러놨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낼까요? 잔금 6월 1일 매 그렇죠. 매수인. 잔금 치르면서 소유권 가져왔잖아요. 또 주택임대차 다음 날은 생각나고 이제 그럼 이제 주택입니다. 그건 주택임대차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겹치면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대항력 발생하는 건 다음 날인데 잔금 치르자마자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매수인 취득했다는 겁니다. 7월에 그리고 9월에 누구한테 재산세 나올 거예요. 이거 애매하면 나중에 고지서가 잘못 날아오니까요. 아직 뭐 신고했을 거긴 한데 나중에 그거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 빨랑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매돈이 이제 억울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안 갖고 있었다고 6월 1일 날 가져갔다고 나한테 날리지 말라고 괜히 그냥 가갖고 시공 고장 뒤집어 엎어놓지 말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가지고 또 공부집행 방해로 교도소 가니까 절대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실무할 때는 어차피 우리 매도인은 떠나가시는 우리 저기 철새입니다. 다시 안 돌아올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안 돌아오시겠죠. 근데 하필이면 또 매도인이 그 근처에서 살면요. 이제 이건 애매해집니다. 근처에 살아. 자,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요분은 또 이제 재산계나 있는 분이니까 요분은 끝까지 그죠. 우리 고객이었으니까 그입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누굴 이제 생각을 할 건지 그입니다. 요 잔금을 잘 맞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꼭 귀에다가 속삭이셔야 됩니다. 너 많이 봐줬다고. 너 세금 안 내게 해줬다고. 자, 그러면 그냥, 자, 우리 아주 단골 고기 돼갖고, 아예 그냥 친구고 두고 다 끌고 올 겁니다. 손잡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말 여기 단 하루하루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요 하루 때문에 재산세 누가 낼 거냐. 자,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이제 15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보통 다 7월에도 중순 16일부터 31일 요거 31일 있으니까 요거 9월 30일 이렇게 낼 건데 요거는 앞에다 땡겨놨다는 겁니다. 공무원도 빨랑 종무식 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뭐 30일 이런 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또 12월 기준은 똑같이 하는데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잘 점검해 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1조 이것도 안에 있는 1조 등의 환경조건. 자, 그래서 이제 자료요구 설명할 건데 환경조건 환경조건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막연하게 내봤다는 겁니다. 자, 먼저 중개대상물의 종류. 근데 요즘 그렇게 심하게 안 내고요. 그 다음에 소재지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뭐 2조량이 풍부합니다. 그 기본 아닙니다. 뭐 소유권이 있습니다. 지상권이 있습니다. 그 기본 아니라는 겁니다. 뭐 도로가 있다 없다. 이거 다 기본 아닙니다. 소재지나 면적이나 그다음에 지목이나 건물의 구조 등. 그래서 이제 건축 연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아주 막연하게 시험 문제 내놓으면 다 기본 같을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자료 요구 보시니까 자료 주세요 라고 자료 요구.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자료 요구는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말 요건 많이 내봤습니다. 자료 요구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정말 하여야 한다. X. 자료 요구할 필요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땅에는 뭐 저거 건물도 아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이제 누구에게 자료 요구는 누구. 그래서 이제 대상이 누구냐. 이전이냐 취득이냐. 이전 의뢰인입니다. 이전 의뢰인. 그래서 매도인 집에 가서 자료 주세요. 안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자료 달라고 할 수 있다. 서로 껄끄러울 거니까. 자, 두 번째가 이제 자료 요구사항. 요것도 이제 세 개 정도가 있을 건데 저기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안에 있는 거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수도권 할 때 수도등. 자, 수도등의 상태.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면은 정말 편하다는 겁니다. 수돗물이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우리 뭐 조사하려면 하루 내내 조사할 겁니다. 덜 조사했다고 다음날 또 가고 뭐 서로 좋아하겠다 이럴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쭉 오다가 이제 저기 뭐 벽면 등의 상태. 벽면이나 도배도 벽면의 균열 누수. 그 다음에 도배는 또 안에 있잖아요. 요 도배 상태도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서로 편하게.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상태하고 환경 조건인데 1조. 그리고 소음. 남의 집에 가서 1조량 풍부한지 조사할 거냐고. 그 다음에 소음. 그리고 진동. 뭐 소음부터 저녁에 있으니까 같이 주무셔 보실 거냐고. 입니다. 진동 등 이렇게 환경 조건. 환경 조건도 뭐 하라고요? 자료 요구. 요놈은 정말 제일 여기는 조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환경 조건. 상태하고 환경 조건을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자료 요구하면 보통 다 응할 건데 불응. 자, 불응을 하면은 이것도 뭐 조목조목 시험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불응하면은 자, 먼저 누구 쪽이에요? 취득 의뢰인 쪽입니다. 안주대라고 취득 의뢰인에게 항상 이렇게 설명은 또 취득 의뢰인에게 해야 됩니다. 에게 설명하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설명하고 하나 더 있다. 기재도 해야 된다. 게임다. 확인 설명서에 확인 설명서에 그럼 이제 뭐라고 기재할까요?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게 불응함. 그냥 귀찮으면 불응함.
요거 이제 안 주더라고. 요런 거 안 주더라고. 입니다. 그럼 자기 물건에 자신이 없다고. 그래서 이제 물건에 정말 심각한 하자가 있으니까요. 막 집 근처도 못 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아주 엉망인가 봐. 그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이렇게 확인 설명서에 뭐다라고요? 기재도 하라고 입니다. 뭐 설명하면 기재 안 한다. X.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한번 제재를 보실까요? 근데 예전에 이제 우리 확인 설명은 제재가 업무 정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뭐라고요? 과태료. 과태료가 이제 500만 원. 500만 원이다. 100만 원이 아닙니다. 500만 원 이하에. 500만 원 이하에 이제 과태료인데 여기 이제 250으로 이제 바뀌어서 여기서 이제 과태료인데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이제 별도의 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설명만 안 했다. 그입니다. 설명만 안 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설명했는데 근거 자료를 저기 있잖아요. 근거 자료를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개만 이렇게 한 개만 안 했다. 그러면 옛날에 요거 400이었습니다. 500이 거의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네. 심하다가 아마 우리 개업들이 자꾸 요거 불만을 제기했는지 이제 요번에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를 수정하기 전에는 아무 소리 없다가 그 후에 이제 바뀌다 보니까 우리 기본서 교재도 수정을 못했습니다. 아마 요약집에는 금방 나올 건데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250만 원. 자, 이게 이제 바뀌다 보니까 요거 400 아니라고 오게입니다.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다 400이라고 됐는데 이제 바꾸세요. 여기입니다. 저기 도서관에서 책 주거라고 이제 파면은 이제 피본다고 했습니다. 아주 계속 파봐라. 바뀐지도 모르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250만 원입니다. 자, 둘 다 안 했을 때가 500. 자, 그 놈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50만 원. 요것도 이제 400. 한 개만 안 해도 400이었다. 자, 너무 심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여기 이제 500은 이제 그대로 때립니다. 여기 이제 설명도 안 하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여기 별표 500 안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500 하나씩만 안 하면 요놈의 반토막 약간 더 합리적이 정말 됐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는 시기가 아예 좀 다릅니다.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시라. 자, 먼저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언제 자, 시기 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기는 완전히 중개가 완성됐습니다. 중개 완성된 후 자, 완성되어 그래도 괜찮고요. 후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에 좀 이따 볼 건데 확인설명서 교불자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이렇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또 여기다 이제 확인 설명서가 중개 완성 전 그런 말이 안 될 겁니다. 뭐 오자마자 뭔 이맛박에다가 확인 설명서를 써서 벌써 주고 가라고 하냐고 합니다. 다 끝나서 이제 더 이상 볼 일이 없었을 때 좀 뭐 볼 일이 없어야 된다. 자꾸 와갖고 수도가 어째요? 보일러가 어째요? 그러면 우리도 상당히 골치 아플 겁니다. 그것도 우리 사실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건물주한테 가서 물어야 하지. 왜 우리 집에 와갖고 자꾸 보일러가 어쩌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중개부서 몇 푼도 못 받았는데 아주 쓰러지기 귀찮게 합니다. 그것도 꼭 중개보수 20만 원 받았는데 그럽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좋은 집은 이제 많이도 받았는데 좋은 집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 10만 원짜리 2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은 딱 끝까지 정말 괴롭힙니다. 오늘 또 수도가 터졌다니 보일러가 안 된다니 아주 난리 부르습니다. 여기는 이제 거래 당사자. 자, 그럼 여기는 쌍방한테 다 하겠습니다. 자, 쌍방에게.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여기도 이제 서면은 서면인데 확인 설명서라는 서면입니다. 글자만 똑같아. 아까는 대장이었습니다. 여기는 확인 설명서 4종 세트가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를 바로 이제 작성해서 서면을 작성해서 이제 교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존을. 보존을 몇 년 동안 하십니까? 3년. 자, 뭐 보존 기간 아주 시험 문제 매년 나올 정도로 다 알아야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3년. 그리고 확인 설명서도 3년. 거리계약서는 돈 있다고 5년 입니다. 좀 이따 이제 거리계약서 볼 거예요. 입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 우리 종류를 보실까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쓸 건데 주거용 확인 설명서.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비주거용. 우리 학원이라든지 음식점, 사무실 이런 게 비주거용. 안 주무시는 거, 거주 안 하시는 거, 자, 비주거용.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토지의 확인 설명서. 가짓수만. 가짓수만이라도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거의 안 쓸 겁니다. 임목. 한번 평생 한번 써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임목이나 공장재다.
그리고 광업재단 정말 이거 써보시면요 자랑질해도 괜찮습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도 초긴장을 해야 됩니다. 등기도 좀 이상하고 재단은 그죠?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리고 꼭 공동중개해서 이제 나중에 확인할 거 한두 개가 아니니까 공동중개해서 혼자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사고 치면은 이거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평생 아주 수습이 안 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정말 욕심부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하자 해야 이제 나중에 같이 또 할 일이 생기면은 우리 끼워주고 서로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실력이 늘어가고 오케이입니다. 주거용은 13가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뭐 여기서 자 기본에 뭐 세부에 뭐 저 그거 한 문제가 뭐 반드시 나오고요. 이제 구조 알아야 됩니다. 자 비주거용은 자 비소나하고 이제 환경 조건이 빠지면서 두 개 빠졌다. 11개. 자 기본에서 하나 빠지고 세부에서 하나 빠지고 요것은 이제 개수 보시면 이제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을 거니까 바로 서식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토지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요. 막 관리 없지. 그리고 자 실제는 있는데 아래 벽면도 없지, 내부도 없지 해서 네 개 쏙 빠지니까 9개. 9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목은 막 공법도 막 빠지고 그냥 뭐 있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자, 세 번째 뭐 이목의 상태 그리고 이제 참고사항 그리고 실제밖에 거의 없고 여기는 8가지입니다. 그나마 이제 한 두 개가 늘어나면서 개수가 9개에서 하나만 줄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제재. 자, 제재 보실까요? 이제 제재가 이제 먼저 첫 번째, 저기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개업 공인주사는 업무정지, 사무소 문 닫아. 요 소식이 제재가 더 큽니다. 자, 소식, 업무정지, 작성교 보존하지 않았을 때 사무소 문 닫아라. 라고 해서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 과태료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소속 공인주사는 다 똑같습니다. 아까 확인 설명 안 했을 때도 자격정지.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 이름 쓰고 도장 꽝만. 작성 교부 보존의 제재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정지,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확인 설명을, 이제 요거 이제 서식인데, 확인 설명 안 해도, 요 확인 설명을 안 했을 때도 확인 설명서하고 똑같아. 얘는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한 두 개 정도 풀어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1번 그냥 너무 간단해서 저거는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은데 2번 이제 69페이지 2번 요놈은 정말 별표 세계감입니다.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아주 제일 괜찮았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개업 공인주사 등의 이제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기억인지 디귿인지 골라보세요. 자, 지금은 몇 개냐 문제 아예 한 개도 이제 아예 안 물어봅니다. 이상한 게 세갖고 답만 맞추니까 이제는 기억인가 니은인가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업본 보실까요? 자,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저기 이제 입지 조건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 조건은 개업 공인주사가 너무 그냥 쉽죠.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있잖아요. 아까 수도권 할 때 도로 등의 입지 조건. 좀 아주 입지는 우리 부동산에서 아주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꼭 생각해 보시면서 실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정말 왜 도로가 있으면 아주 환장들을 하나 하게 됩니다. 자, 건축이 막 가능하고 개발이 가능하니까 여기는 가능하고 그래도 맹지 그 의미 없다는 겁니다. 집도 못 지어. 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고 누가 지역권 설정해 주냐고 그 얘기입니다. 자, 기업번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기업번 없는 3번 틀렸네. 5번도 틀렸네. 2번 벌써 틀렸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쉽게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번 보실까요? 지금 확인 설명서가 5년이고, 그럼 거리계약서는 3년이니? 이럴 겁니다. 자, 니은번 보실까요? 보존기간 이상하잖아요. 꼭 저런 소리 합니다. 개업 공인주사가 확인 설명서의 4번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5년이 아니라 3년. 그럼 니은번은 아예 틀렸죠. 니은번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그냥 찾아놓은 3번 틀렸고 5번 틀렸고 입니다. 자 그러면 요 니은번은 아직은 1번 틀렸네요. 그럼 이제 2번하고 4번 중에서 정답 나오겠네. 그럼 이제 디귿 하나만 보면은 정답 나올 거예요. 기능실에 보면 맞으면 4번이 맞을 거고 그리고 디귿이 안 들어가면 2번이 맞을 거고 입니다. 자 디귿번 보실까 얘가 이제 정답을 갖고 있네. 당해 중개 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주사가 있으면 사장님이 네가 나가봐라 그렇게 하겠잖아요. 자 그렇게 있으면 확인 설명서는 개업 공인주사 둘이 나란히 손잡고 소속 공인주사가 함께 서명 및 여기다 그죠 및 맞습니다.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전속중개계약서가 그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 그죠? 맞잖아요. 아주 정확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우리 서식에도 나란히 아래 보면은 소속 공인주사가 서명 및 날인할 난이 있다는 겁니다. 꼭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맞아. 자, D급은 맞으니까 답은 몇 번? 4번. 뭐, 요런 문제가 난이도 아주 상급이면서도 아주 괜찮았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1번은 아예 의미가 없죠. 자, 1번은 아예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고민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지문 보면서 지문 풀어야지 막 니글에서 막 고민하신대요. 아주 내가 미쳤지? 이럴 겁니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2번하고 지금 4번 중에서 정답인데 둘 다 니글은 있다고 여기서 왜 고민하시냐고 시간 빼앗으려고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 열심히 푸시면은 세월 다 가서 문제 몇 개 못 풉니다. 나중에 한 20개 남아갖고 3번 다 찍어봐야 2개 맞습니다. 자, 이런 정도인지가 정말 아예 맞출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확률이 아예 없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보실까요? 자격정지 맞네, 소속. 자, 이러나 저러나 하다 소속은 자격정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를 상물에 확인 설명을. 자, 개업이 뭐 500만 원이냐고 하더는데 한 개만 안 하면 250인데. 근데 소속은 자격정지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맞아. 근데 고민할 필요가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둘 다 니율이 있어서. 답은 몇 번이요? 4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3번도 그냥 해설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풀리고, 자, 그건 어렵지 않았고요. 뭐, 기재할 의무가 없다. 말이 안 되고 있다. 불응하면은 불응했다고 써야 된다. 4번. 너무 쉽게 그냥 정답이 29회 때는 나왔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문제 좀 괜찮았어. 그나마. 작년도 문제가 이제 4번. 요게 정말 작년도가 30회인데, 올해가 31회인데, 약간 괜찮게 나왔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그러면 이제 올해는 틀린 것은 해서 약간 쉬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작년도 어려운 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이제 29회 때는 틀린 거.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옳은 거. 작년은 옳은 거. 그럼 올해는 틀린 거. 해서 좀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놈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대비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옳은 것을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뭐 선관주의 의무. 자, 주의로.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안 냈었는데 맞고요. 자,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중개도사물의 권리관계 등을 저기 아까 수도권 할 때 거기 권위다. 권리관계 등을. 그럼 등기상 지면서 갖고 보고 울고 보고 소유권자 어디 있고 그리고 제한물권 어디 있고 등을 조사 확인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맞잖아요. 안 하면 500짜리 얻어 터지고 한 개만 안 하면 그렇죠. 250 터지고 이런 것들 보니까 맞다는 겁니다. 맞네. 그냥 막 바로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실까요? 두 명의 한 명만 그럼 둘이 가위바위보 하고 있니? 그럴 겁니다. 자, 두 명의 개업 공인조사가 공동중개를 하면은 공동중개 요즘 다 추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 다녀. 그입니다. 경우는 중개사무 확인 설명서는 공동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1인만 정말 1인만 이게 말이 되겠냐 입니다. 공동 아닌가 1인만 서명 날인하면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자, 서명 날인 안 한 사람은 나중에 업무 정지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삼성 문 닫어. 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뭔 1인만 게입니다. 자, 1인만 X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완성된 후에 해야 된다. 설명을 그려놨습니다. 다 끝나갖고, 자, 안 그럴 건데, 오자마자 이마빡이던데, 개업공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해야 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완성되기 전입니다. 자, 이 정도는 그냥 너무 쉽게 알아야 되고, 뭘 다 끝나갖고 설명을 이제 하고 있냐고, 거기서는 확인 설명서를 써서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우리 중개 보존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존은 꼭 보고 있어야 됩니다. 문장 쭉 있다가 이제 저기 중개 보존을 놓칩니다. 또 요거 맞았네. 답을 또 수정하시네. 화이트로.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 보존은 커피 타는 애에 수갑 채워놓고 마스크 씌워놨습니다. 중개 보존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대상으로 확인 설명을 중개 완성된 후에 자, 여기 시기도 이상하고 저기 앞에는 더 이상하고 뭔 커피 타는 애가 마스크 씌워놨는데 완성된 후에 해야 한다. 한다 안 한다?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하면 큰일 난다. 3년이나 징역을 오두마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교도소 가고 싶어서 해야 하냐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속도 말이 안 되고 무슨 설명을 또 완성된 후에 하냐고 시기도 이상하고 사람은 더 이상하고 그러니까 4번은 너무 황당한 문장이고 그입니다.
이걸 맞았다 그러면 큰일 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이제 확인 설명서 또 5년, 아까도 봤는데 또 5년 나왔죠. 개업공사는 중개대상으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정말 아주 매일 단골 문제로 매년 거래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맞았고. 근데 그 원본을 잘 보세요. 지금 확인 설명서 거리 가서 말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해야 된다. 5년이 아니라 3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확인 설명서를 꼭 머릿속에 아예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또 거래기약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몇 년? 3년. 3년이니까 X. 그러니까 지금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몇 번? 1번. 1번이 바로 옳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뒤에 이제 거래기약서 쪽을 한번 알아볼까? 뭐 거래기약서는 꼭 기재사항. 요놈이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거래계약서도 한 문제. 근데 작년도에는 우리 거래계약서를 또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한다 뭐 작년도 문제가 좀 생소하게 건너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약간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72. 우리 페이지 이제 72페이지에서도 거래계약서. 요것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하고 좀 다른 거래계약서. 거래는 다양하니까 매매나 임대차나 전세나 뭐 지상권이나 뭐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잘 실무에서 잘안 해도 하여튼 거래는 다양한 권리가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다 끝났다고 쓰는 계약서가 거래계약서. 근데 이제 첫 번째 조심하실 게 우리 거래계약서는 서식, 우리 매도 매수인에게 줄 건데 이건 서식이 4종 세트가 이렇게 구조가 좀 다르면서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서식 없다. 근데 자꾸 이제 뭐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계약서를 그런 소리 하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이 뭐 정해서 그건 확인 설명서요. 안 써줘도 된다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 있는데 요놈은 서식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거래는 알아서 하라고 우리 민법의 대원칙 자유 그죠? 아예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서식도 마음, 상대방 선택도 내 마음, 거래 금액 선택도 네 맘. 다 마음대로 알아서 서식의 내용도 알아서 네가 해. 하다 보니까 서식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계약 자유, 거래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을 파기를 시키니까 원칙은 자유로워야 되니까 서식 없다. 소식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꾸 소식이 있대. 그러면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작성 교부 하시고요. 작성하고 교부는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요놈도 똑같아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부 그리고 이제 보존을 해야 되는데 보존 기간 몇 년인가? 요놈에다가 또 3년 그러면 그죠 5년. 5년입니다. 요건 5년입니다. 요놈이 정말 제길어. 그래서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깁니다. 그리고 아마 세금의 시효가 5년 가니까 5년 동안 보관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세금의 시효 때문에 5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거래계약서에서 기재사항. 왜냐하면 서식이 없다 보니까 기재사항 9개. 저기 수도권 토벽에 9개하고 개수는 똑같네. 9개. 그리고 이 9개도 시행령 해석입니다.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한 10번 중에 7, 8번 여기서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는 기재사항이 잘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거래계약서는 이렇게 거를 시작해서 거물 조교가 좀 말이 안 되는데 거물 조교가 인권 거래계약을 이거 조금 안 되면 그냥 나중에 어거지를 막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시면 또 헷갈리고 그리고 갑자기 거물 조교는 어디서 나왔나 헷갈리면은 이제 문제가 더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조목조목 봐야 됩니다. 자, 인권 그리고 거래. 자,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거부터 시작하더라. 거래계약서는 서식도 없는 것이 요거는 서식 없으니까 기재사항 반드시 알아야 돼. 한 개라도 빠지면 업무정지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 먼저 우리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 거래 당사자 매도 매수인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러면 성명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까지 자세하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딱 들어보면 저거 있겠다라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매도인 누구고 매수는 누구냐고. 그래서 누가 물건을 그렇게 주고받고 했냐고 입니다. 물건의 표시입니다. 물건의 표시가 이제 소재, 면적, 지목, 구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물건을 표시해 줘야 되겠죠. 무슨 물건이야? 땅이야? 건물이야? 그리고 소재지 어디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표시를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민법에도 나온다는 조건, 그다음 조건이나 계약. 우리 보통 거래계약에는 대출 못 받으면 없던 걸로, 농지증 못 받으면 없던 걸로, 그리고 언제까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조건이나 기한을 많이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놈 때문에 거래계약이 없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신고에도 해제 등의 신고가 있더만.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교가 이제 교불자입니다. 언제 줄 거예요? 교불자. 자, 교불자인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던 게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하고 같이 주니까 확인설명서의 교불자인데 작성일자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 그래서 이제 작성일자 아마 한 다음 주 정도 이제 줄 거를 아마 오늘 정도 되면 미리 작성을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꼭 출력해서 정말 주민번호 우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내 거 아니니까 자꾸 거기서 틀립니다. 이거 틀려놓으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도장 안 갖고 오지 그리고 나중에 신고도 못하지 정말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 서식 줄 때는 자기 본인 거 주민번호 13자리는 무조건 아니니까 아마 치매 걸려도 알 겁니다. 그래서 본인 보고 꼭 확인하고 이상 없습니까? 라고 꼭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얼른 후다닥 해갖고 빨리 보낼 생각하지 말고 중개부서 받고 아예 보낼 생각 말고 맞냐고 확인해보세요. 매도는 매도 네 거 확인해보고 매수인은 확인해보고 임대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확인해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꾸 틀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일자 말고 출 날짜. 그럼 다음 주 월요일 그러면 월요일 날짜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통 미리 작성해놓을 건데 작성일자가 아니다. 요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도일시. 왜냐면은 요거 하나 잘못 써놓으면 연월일 하나 잘못 써놓으면 업무정지 여기입니다. 그래서 교부 줄 날짜지 작성일자니 해갖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일시. 자 인도일시인데 언제 넘겨줄 거냐고 잔금 치르면서 같이 넘어가자. 그러니까 민법에 동시행위 항변권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꼭 같이 가야 됩니다. 물건 먼저 가니까 돈이 안 와. 돈이 먼저 가니까 물건이 안 와. 이중매매 돼갖고 이중매매로 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도 저기 소송에 같이 끌려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중매매가 원칙은 또 유효잖아요. 자유경쟁의 원칙이니까 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극하다 아니면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이의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항상 우리 시험 문제 뭐 103조도 자꾸 나오지만 그게 자꾸 나온다는 게 실무 가면 그런 거 많다고 조심하라고 제발 줘. 입니다. 사고 치지 말고 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무슨 권리가 넘어갔냐고 입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그다음에 거래 금액 그리고 그 지급 일자 등 그리고 지급 돈을 얼마 줄 거냐고 언제 줄 거냐고 지급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거래가 제일 중요할 겁니다. 돈이 얼마요 입니다. 그리고 언제 줄 거요? 지급에 지급에 관한 사항도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예정 아니다.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10% 받은 계약일, 요 계약일, 그리고 요거하고 약간 비슷해 보이는 약정 내용, 그 밖에 약정 내용, 따로 이제 특약이 있냐고, 약정 내용, 요런 게 바로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공법상, 요놈 정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그리고 거래규제는 요 거래계약서 있다, 없다? 없다. 저기서 다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면은 거래계약서다 왜 또 쓰고냐고, 이용제한. 그리고 거래규제는 자 거래규제는 여기서 또다시 나올 거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어디냐고 수도 등의 상태 있냐고 벽면 등의 상태 있냐고 다 없습니다. 자, 거래규제 없고 그다음에 정말 수도나 그리고 벽면 등의 상태 같이 붙여버렸는데 벽면 등의 바로 상태 이런 것들도 거래계약서에다가 또 쓸까요? 아니죠. 그입니다. 확인 설명에서 아주 꼼꼼하게 다 썼는데 또 뭘 써? 그입니다. 그리고 자 조심하시게 이제 거래 예정 금액 자, 세 번째 거래 예정 다 끝났는데 무슨 예정이 들어오니 확인 설명서나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전속 중개 계약도 오자마자 쓰는 계약서니까 다 예정 나옵니다. 이거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 빠져라 예정 빠져라 거래 예정 금액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또 쓸 거예요. 아까 썼잖아. 저기 거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 이런 것들은 거래 가서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건 꼭 조심하시고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왔는데 이런 맨날 나오고 꼭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도 거래 가서 왜 쓰냐고 그입니다. 저기서 쓰고 왔잖아. 그입니다. 그래서 또 쓸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딱 한 번이면 돼. 중복돼서 또 쓸 이유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확인 설명에 있어.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에 있는 거 그리고 서식에다 다 작성했던 거 이런 것들은 또 쓸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거래하고 관련된 것만 언제 돈을 줄 거요 언제 물건 넘겨줄 거요 뭔 권리가 넘어갔어 그리고 좀 독특한 조건이나 계약에는 조건 계약 많이 붙인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거 확인 설명 비슷하게 나오긴 할 거고 얘기합니다. 10% 받은 날 그리고 특약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리에서 기재상 그리고 아홉 개 같은 것은 꼭아 그냥 앞글자 따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돼. 아홉 개. 그래서 정말 잠이 안 오시고 그러면은 이런 거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가시면 주무시면 딱 보자마자 5초 만에 잠을 또 자실 겁니다. 아주 불면증도 해결이 될 겁니다. 치매도 예방되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 공부가. 그리고 정말 공부 계속 하시면 정말 치매 걸릴 시간이 없을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정말 괜찮습니다. 치매가 정말 무섭잖아요. 괜히 또 저보고 또 누구세요? 이럴 것 같은데 정말 그러면 아주 저도 황당할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1번, 2번은 그냥 아주 너무 간단해서 그리고 거리 가서 저 박스에 있는 건 4개 모두 거기 다 거물족에 거기 다 들어갔잖아요. 저렇게 모두 맞는 것도 꼭 있다는 겁니다. 안 이상하다. 정말 모두 맞는 것들이니까 여러 번 정말 보고 또 보고 꼭 3개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4개 다 맞아. 2번 같은 게 최근에 나왔는데 4개 모두 맞았고 그다음 이제 3번은 이제 오른 건데 이건 좀 오른 건데 어려운 건데 좀 괜찮아 보입니다. 27회 때. 자, 최근에 문제 중에는 좀 괜찮았다. 거리기에서 작성인데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아주 샘플 문제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자, 지금 이제 1번에 나오니까 거리기에서 알 건데 한 5번에 오면은 내가 확인 설명서 보고 있니? 거리기에서 보고 있니? 해갖고 나중에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문제 배치도 해놓으면은 나중에 다 쓰러집니다. 눈 뜨고 딱 당하십니다. 자, 먼저 1번 볼까요? 거리계약서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그런 서식 본적 있니? 그럴 겁니다. 표준 거리계약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너무 황당한 소설을 막 써놨다는 겁니다. 뭔 거래계약서가 양식이 있니? 그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 그놈은 서식이 있는데 여긴 서식이 없다. 그래서 1번은 X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2번 보니까요. 이제 또 거래계약서가 3년이래. 자, 그럼 누가 5년이니? 그럴 겁니다. 자, 세 번째, 2번 볼까요?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계약서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맞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3년간 그 4번을 보존해야 된다. 몇 년? 5년. 자, 5년입니다. 5년. 2번 틀렸고,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보실까요? 거래계약서 4번을 보존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는 경우 등록 관청은 제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제재 갖고 시비 걸면은 갑자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등록 관청은 근데 작성 교부 보존에 등록 주소가 있니 없니 그입니다. 등록 관청은 중개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업무 정지, 거짓,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거기가 제재가 등록 주소고요. 여기는 그냥 업무 정지, 작성 교부 보존은 업무 정지밖에 안 됩니다. 무슨 등록 취소요? 제재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얘 X.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볼까요? 근데 기재사항이 아니다. 그럼 아까 조교는 뭐니? 중개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같이 줄때 교부하잖아요.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인 건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다. 이건 뭐 너무 엉뚱한 소리입니다. 아까 조교 들어간다는 겁니다. 기재사항 이다. 요거 기재 안 하면 업무정지 당할 건데 뭔 소리요? 게임단. 5번에 보실까요? 분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근데 여기 자꾸 여기다 대표자가 막 이럽니다. 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요? 맞아.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고 좀 맞았다. 답은 몇 번이다? 5번. 저 밑에 5번에다가 딱 깔아놓고 앞에다가는 아주 미끼 딱. 나 물어라 물어라 미끼 다 던져놨습니다. 그거 정말 물면은 붕어된다고 했습니다. 자, 물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앞에다가 다 깔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아주 딱 심리적으로 헷갈리게 정말 해놨을 겁니다. 5번 끝까지 답을 봐야 돼. 그입니다. 그냥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4번은 정말 답체크만 꼭 해보고 하셔야 되는데 정말 너무 어이없어갖고 여기 28회 때 아마 요 문제 맞추신 분은 거의 어째 요거 답이 없다 해갖고 아마 정말 몇 번을 돌았을 겁니다. 막한 5분이라 막 10분, 20분 계속 들어왔으면 아주 황당했을 겁니다. 자, 먼저 거리계약서 작성하고자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딱 문장을 하나 갖고 지금 장난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너무 간단하죠. 종교가 완성된 때에만 맞고요. 때에만 그래도 맞습니다. 그럼 언제 쓸 거예요? 오자마자 쓸 거예요? 맞아요. 완성된 때에만 거리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된다. 틀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 괜히 그냥 요만 요것 때문에 요놈 틀렸다고 헷갈렸을 겁니다. 그리고 5년 맞잖아요. 거래계약서 4번은 보존할 기간이 5년이다. 2번도 맞고. 세 번째, 그러니까 요놈을 잘 봐야 되는데 잘 보라고 해도 잘안 보입니다.
공동중개의 경우에 공동중개는 별로 의미가 없었고요. 갑과 참여했던 개업 공인 중에서 모두 여기도 틀리진 않은데 여기를 잘 보시라는 겁니다. 모두 거리기가 쓰다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서명 및 서명 미입니다. 너무 어이없잖아요. 완전 진짜 코미디 문제입니다. 서명 미. 그러니까 서명 또는 전속중개계약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명 미. 그거 하나 틀렸다고 지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다 떨어뜨릴 거예요. 해갖고 만점 받을 것 같으니까 요거 한 개 틀려주라고 요걸 냈는데 요것도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명 미. 서명 미입니다. 서명 미. 진짜 너무 어이없습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맞잖아요. 아까 조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그 조건은 기재사항이다. 맞고. 그 다음에 아직 서식이 없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여 권장을. 아까처럼 서식 있다고 하지 말고 요러라고 권장을 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보면 어째 답이 없네. 해갖고 계속 돌았을 겁니다. 아주 몇 번을 돌았네. 동네를 몇 바퀴 돌았는데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아주 어이없을 겁니다. 답은 3번. 3번 이랬을 겁니다. 막 이거 막 복수정답 나왔을 거라고 날 기대하셨을 건데 어이없네 이랬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29회 때도 저렇게 이제 한번 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너무 쉬웠었고 이제 이상하게 작년도에는 안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기 오른쪽에 75페이지 이제 딱 정리해놨습니다. 거기 서명 두 번째 줄에 서명.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특별한 이유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서식에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그러니까 우리 전속 중개계약서에서 서명 및 날인이 왜 틀렸냐고 그 문제도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명 또는 날인 우리 전속 중개계약서 거기는 서명 및 날인 X라고 꼭 한번 본인이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방 봤던 것처럼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둘은 서명 및 날인. 저렇게 이제 왼쪽에 4번처럼 28일째처럼 거래계약서가 되고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서명 및 날인. 자, 정말 너무 어렵고. 정말 소식은 거래계약서 소식 없다.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는 안 써도 되는 계약서니까 쓰레기통에 꽂으실 것도 괜찮다. 건원 보존기가 없다. 거래계약서만 5년이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게 한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가 저렇게 거지. 저 거짓이 바로 등록 취소될 수 있다고 했지. 여기는 나머지는 업무정지밖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확인설명서는 등록 취소 자체가 없고 여기입니다. 자, 거래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자, 탈세를 도와주니까 가만 안 놔두겠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하게 할 거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증 설정하고 그다음 이제 조금 이제 마지막에 금쟁이까지 그리고 중개 보수까지 쭉 한번 넘어가 볼 거니까 한번 쭉 한번 잘 봐주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